휴가철에 강원도로 놀러 갔어요. 갑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 가는데 이때 삐딱선 기적 소리 은은하게 들리면 이때는 좀 삐딱하죠? 그래서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하나, 둘, 아이고 2초 만에 사고 나네요. 대략 2초.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90대 10 얘기한대요. 상대측 보험사가. 상대측 보험사가 90대 10 얘기한대. 같은 보험사래요. 같은 보험사. 90대 10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1. 100대 빵이다. 2. 90대 10이면은 받아들이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투표 시작. 1번 100대 0이다가 84%. 90대 10 받아들이자가 16%. 이거는 속도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30m보다 넘어 보이나요? 안 돼 보이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속도가 문제인데요. 여기 속도 나오네. 85km네. 속도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밑에 속도 나와요. 85, 83, 85. 여기 있어요. 여기에. 다시. 그렇지. 내가 볼 때 더 돼 보였어. 물론 이 내비게이션 나오는 게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도 그 정도 보였어요. 저는 90대 10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차가 들어올 때 거리가 제법 있어 보여요. 여기서 저 차가 삐딱할 때 이때 미리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속도 지켰으면 이게 5m거든요. 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5m인데 몇 개, 여러 개 넣을 수 있잖아요. 원근감에 의해서. 그럼 30m 넘어 보여요. 옆에 차선이 있네요. 이걸 보면 되겠군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게 13m예요. 시외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m입니다. 13. 또 13. 또 하나 정도 있잖아요. 그게 30m 더,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준 PD. 이거 알지? 요거. 지금 차가 이래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 또 한 칸. 그 다음에 또 한 칸이 될까 말까 하잖아. 그러면 충분히 한 30m는 더 돼 보이고 한 40m 가까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삐딱하면은, 잘 가던 자리 삐딱하면은 미리 빵! 하면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저도 90대 10이면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근데 저는 속도 때문에 90대 10이면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